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셀의 삽입과 삭제 강의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셀 삽입 컨트롤 플러스 더하기 기호인데, 더하기인데, 이 더하기 같은 경우는 키패드에 있는 더하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숫자키 맨 위에 있는 더하기를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셀 삽입은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다. 삽입이 개념이기 때문에 더하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택한 범위의 셀을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밀어내면서 새로운 셀을 삽입하는 거예요. 됐죠? 아울러 그 삽입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도 워크스티의 전체 행 개수라든가 열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건 말장난 조심하셔야 되겠죠? 바로 요거죠, 삽입. 그래서 셀을 오른쪽으로 밀 거냐, 아래쪽으로 밀 거냐, 행 전체, 열 전체 다 가능하다. 삽입이 그 얘기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홈 탭에 셀 그룹에 삽입에 셀 삽입,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삽입, 얘를 제일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한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범위 설정한 다음에 쉬프트 키를 이용해 가지고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채우기 엔들 드래그 해도 되는데, 1번, 2번, 3번 방법이 제일 좀 쉽죠.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작업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쉬프트를 누르고 하기 때문에. 자, 가능하다. 그 정도만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행 전체 또는 열 전체 옵션을 선택해서 행열 전체 삽입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삭제 보고 직접 한번 화면으로 봐야 되겠죠. 자, 삭제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키예요. 예, 마찬가지로 그 선택한 범위의 셀을 삭제 하고 나서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있는 셀을 그 삭제된 영역으로 채운다 그거예요. 자, 홈탭의 셀 그룹에 삭제, 셀 삭제고, 아울러 바로가기에 삭제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시프트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바로 삭제. 그래서 셀을 왼쪽으로 밀기, 그 다음에 위로 밀기, 행 전체, 열 전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1, 2, 3, 4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복사를 하고요. 자, 여기서 컨트롤 플러스 키패드에 있는 더하기를 눌렀습니다. 삽입 이래도 되고,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도 되고, 그죠? 자, 두 가지만 일단 보여드리고, 셀을 오른쪽으로 밀기, 그러면 셀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컨트롤 제스로 다시 취소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삽입 오른쪽으로 밀어버리기, 자, 이렇게 밀린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삽입 이렇게, 그다음에 삭제 이렇게 해도 삭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삽입, 그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 삭제 됐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채우기 가겠습니다. 데이터 채우기는 시험지 잘 나오는데, 일단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그 연속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셀 포인터 오른쪽 아래 그 작은 사각형 조그만 그 점처럼 생긴 거뭐 작은 사각형 이렇게 표현하는데 채우기 핸들이라고 불러요. 아시죠? 그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십자 모양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그 아래쪽 뭐 상하 좌우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채우기 핸들을 끈다라는 거죠. 자,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문자 데이터 입력하고 나서 채우기 핸들을 끌게 되면 복사가 되어서 채워진다라는 거고,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복사예요. 기본적으로 복사가 되지만 다른 종류의 데이터와 함께 범위를 지정해서 채우기 핸들을 끌거나, 또 컨트롤을 누른 채로 그 채우기 핸들을 끌게 되면 일시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날짜 시간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날짜는 일일 단위로, 시간은 1시간 단위로 자동 증가하면서 채워져요. 이건 좀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자, 문자하고 숫자 잠깐 좀 봐야 되겠죠? 화면 좀 위로 올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 숫자 2를 입력한 다음에 제가 채우기 핸들을 그냥 드래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채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숫자 2를 입력한 다음에 1, 2, 3, 4 가고 싶어요. 그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하나씩 증가합니다. 됐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문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러브라는 단어, 자, 러브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문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 복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혼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가? 문자와 숫자가 섞여져 있는 걸 우리가 혼합 데이터라고 하는데, 채우기 핸들을 끌게 되면 문자는 복사되고요. 문자는 복사,
숫자는 1씩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숫자가 두 개 이상 섞여 있을 때는요, 마지막 숫자만 1씩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 그 다음에 엑셀 2007, 그 다음에 1학년 일반 이걸 갖다 채우기 핸들 드래그 했을 때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이 문자는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고, 엑셀 2007 같은 경우는 뒤에 2007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8, 2009, 2010 이렇게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1학년 일반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만 증가하는 거죠. 1학년 일반, 2반, 3반, 4반 됐죠? 이거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혼합 데이터일 경우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채우기 핸들을 끌게 되면요, 그대로 복사죠. 당연히 컨트롤은 복사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 데이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혼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채우기 핸들 끌면 그대로 복사된다. 여기 뭐 그 또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엑셀 옵션의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지난 시간에 아주 자세히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 사용자 지정 목록 우리가 선택을 해서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 추가 버튼을 눌러서 여기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통해서 가져오기 누르게 되면 또 이 부분을 오게 되고 또 추가 누르면 들어가죠. 기억나시죠? 자, 다음 사용자 지정 목록 항목 추가인데 그 지난 시간에 엔터를 눌러서 제가 입력을 하는 거 보여드렸고 또 심표도 가능하다는 걸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가져오기를 통해서도 가져올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정한 거는 삭제가 가능하지만 엑셀에서 제공하는 거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이미 지난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보고만 가겠습니다. 바로 엑셀 옵션 기억나시죠?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바로 이 부분이죠.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이 정도로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지정해서 채우는 방법,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두 개 이상의 셀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끌게 되면 그 데이터 사이의 그 증가 또는 감소, 그죠? 증액만큼 차이에 의해서 증가 또는 감소하면서 채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100, 200 아니겠습니까? 그죠? 100, 200, 300, 400, 500, 600, 100 단위로 가는 거고,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900에서 850이죠? 900, 850이니까 50씩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900, 850, 800, 750, 그 다음 700, 650 이렇게요. 그 다음에 1, 5, 3, 5죠? 그럼 1, 3, 5, 7, 9, 11, 5 이렇게 가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15, 그죠? 그러면 5 다음에 다시 5가 줄어야 되니까 0이 되는 거죠. 0 다음에 또 5가 줄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5, 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요. 월목이죠? 월목 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 데리고 했을 때 우리 월, 화, 수, 그죠? 월 다음에 화, 수, 목이 왔죠. 그럼 두 개씩 뛰는 거죠. 그럼 목요일 다음에 금, 토가 뛰고 그럼 뭐가 와야 돼요? 일이 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일요일이 온 거죠. 이렇게 뛰면서 나타나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엔 뭐가 나타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월달, 그 다음에 3월달이죠. 그러면 이제 5월달, 7월달, 9월달,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걸 한번 눈으로 직접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 요일하고 저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월요일,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있는 대로 목요일을 가겠습니다. 목요일. 됐죠? 요거 하고 그 다음 우리 교재 January 됐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이렇게 세 글자 플레임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채우기 핸들 드래그 했을 때 월요일 목요일 그 다음 일요일 그죠? 일요일 다음에 월화 두 개 띄고 수요일 다음에 목금 두 개 띄고 토요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요 January, March, May, June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알고 가실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13 13579 이렇게요.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방금 전에 해드린 요 부분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속 데이터 가겠습니다. 그 시작 데이터의 그 셀 포인터를 위치시키거나 또 시작 데이터를 포함시킬 범위를 지정해요.
그다음에 홈탭 편집 그룹에 이제 채우기를 선택한 다음에 목록에서 이제 계열을 선택하게 되면 연속 데이터 요게 이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을 행으로 줄 거냐, 열로 줄 거냐, 또는 뭐 여기 이 부분이죠. 선형 같은 경우는 이 선형 같은 경우는 더해서 채워주는 거고, 급수 같은 경우는 곱해서 채워줘요. 그다음 날짜 같은 경우는 날짜 단위에 따라 선택한 옵션에 따라서 날짜를 채우는 거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는 우리 채우기 핸들 끄는 거와 같이 그냥 그대로 채우기 하는 효과입니다. 좀 밑으로 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단계 값은 시작부터 종료 값까지 갈때그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그 단계 값이고, 종료 값은 최종 값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엑셀 가셔가지고 편집 그룹에 바로 여기죠. 여기 가시면은 이제 계열이라는 게 있죠. 바로 연속 데이터. 그래서 방향을 행렬 어떤 걸줄 거냐, 선형, 급수, 날짜 채우기, 그다음에 추세, 단계값, 종료값. 그래서 한번 여기가 시트를 좀 바꿔서 아까 얘기한 대로 1이라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채우기 핸들 이 정도로 범위 설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계열에 가서 그 열로 가고, 우리 선형으로 가겠습니다. 선형으로 가고 단계값은 2로 주고 종료값은 20까지 가겠습니다. 20. 자, 확인. 그러면 단계값 2였으니까 13579, 그죠?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요번엔 또1 주고요. 범위 설정한 다음에 계열에 가서 요번엔 이제 급수를 좀 주겠습니다. 단계값 2로 주고요. 그다음에 종료 20까지 가겠습니다. 급수라는 건 아까 곱한다 그랬었죠? 그러면 1에다 2 곱하고, 2에다 2 곱하고, 4, 4에다 2 곱하고, 8, 8에다 2 곱하고, 16. 됐죠? 16에다 2 곱하면 그 데이터 종료 값이 벗어나니까 1, 2, 4, 8, 6, 16. 됐죠? 자, 이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찾기 바꾸기 이동인데, 이동은 뭐 우리가 또 배웠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찾기 바꾸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시트 상에서 어떤 데이터를 찾을 거냐, 또는 찾아서 바꿀 거냐, 그거예요. 자, 찾기의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F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F는 뭐의 약자일까요? 그렇죠. Find, F-I-N-D, F-I-N-D. 그 다음에 Shift 플러스 F도 가능하고요. 그 뭐냐, 특정 문자열을 찾아서 그셀 포인터로 해당 셀을 이동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편집 구름에 찾기 및 선택에 찾기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찾기 누르게 되면 그 다음 데이터를 찾아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현재 활성 셀부터 찾기 시작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영역을 범위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워크시트 전체에서 찾기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찾을 방향은 오른쪽이나 아래쪽이지만 시프트를 누른 상태, 시프트는 이제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를 클릭하게 되면 왼쪽이나 위쪽, 그죠? 반대 개념. 그 다음에 모두 찾기를 클릭해서 그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있는 통합 문서명하고 이제 시트 이름, 그다음에 셀 주소, 값, 수식 나타내 줄수 있다. 그다음에 진행 중일 때 찾기를 취소하려면 취소는 항상 우리 ESC 기억나시죠?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엑셀 들어가서 컨트롤 F를 눌러서 한번 보죠. 자, 이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옵션을 눌러주면 다 나타나죠. 그다음 바꾸기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후에 바꿀 거, 어떤 내용을 찾아서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거죠. 자, 찾기, 찾을 내용 넣어주는 거고, 그죠? 서식도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범위는 어디냐, 시트 통합 문서냐, 검색 행렬이냐, 찾는 게 수식과 메모 어떤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을 할 거냐, 전체 셀 내용 일치 여부를 볼 거냐. 자, 이 전자반자는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됐죠? 찾기, 바꾸기도 바로 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찾아서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뜻이죠. 나머지 거는 뭐다 같다는 얘기고, 모두 바꾸냐, 바꾸기. 됐죠? 또 모두 찾기, 다음 찾기. 그런데 이제 좀 조심하실 게, 이 와일드카드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와일드카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물음표 같은 경우는 한 문자를 의미하는 거고, 별표 같은 경우는 여러 문자를 뜻한다라는 거죠.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물음표에서 다섯 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섯 개 이하라는 거 포함하는 거예요. 다섯 개 이하의 내용을 검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 물음표 그러면 정으로 시작하면서 두 글자야 돼요. 그래서 뭐 정함 정말 이렇게 찾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 별표 무슨 무슨 부 그러면 부로 끝나는 거 다 검색한다는 얘기죠. 야구부 축구부 전부 다. 그 다음 미용 에스터리스크 그럼 미용으로 시작하는 내용 다 검색해준다. 그 다음에 진 별표 실 그러면 진으로 시작해가지고 가운데는 어떤 게 와도 되고 뒤에는 실로 끝나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119, 그 다음에 119 한 다음에 이렇게 물결 표시주고 물음표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물음표가 와일드 카드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주게 되면 이 기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19 물음표를 검색해 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안녕 두 개를 한, 그 물결 표시 두 개 한다 그러면 안녕하고 얘를 찾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물결 표시는 요 기호를 갖다가 정말로 기호처럼 엮이게끔 하겠다라는 뜻이죠. 조심하시고. 자, 바꾸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컨트롤 H. H라는 건 CHANG에서 H의 약자다라는 거죠. 체인지 바꿔라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찾아서 어떤 내용을 바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기, 한꺼번에 바꾸기. 나머지 거는 뭐 찾기하고 같기 때문에 됐고요. 자, 이번에 이동 가겠습니다. 이동은 우리 컨트롤 G 또는 F5 배웠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자, 컨트롤 G, 그 F5는 이미 이동 단축키 알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찾기 및 선택해서 이동, 그럼 바로 이 부분이죠. 원하는 그 참조에 원하는 셀 주소를 그 입력했을 때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다라는 거 이미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동 옵션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이동 옵션 같은 경우는 얼로 이동할 거냐, 메모로 이동할 거냐, 상수로 이동할 거냐, 수식이면 또 뭐 숫자 텍스트 논리 오류 어디냐, 또 빈 셀로 이동할 거냐, 현재 셀이 있는 영역이냐, 아니면 현재 셀이 있는 배열이냐, 개체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수식 같은 경우 이거 이제 시험에서 한번 그 언급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워크시트에서 수식이 들어있는 영역을 모두 선택해 준다.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셀만 바로 여기죠. 그 셀에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숨겨진 행 또는 열이 있는 범위에서, 자, 말 그대로 화면에 보이는 셀만, 화면에 보이는 셀만 이동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 거다. 뭐 의미 그대로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부분합은 아직 안 배우셨지만 부분합에 요약된 결과만 다른 곳으로 복사할 때 이용한다. 바로 이 펜이 잘 안 거지네요. 자, 요 부분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부분합에 요약된 결과만 다른 곳으로 복사할 때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해 준다. 그렇게 또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또 이 섹션 내용이 좀 많아서 그 앞부분은 좀 잘라서 뒷부분 해드렸는데, 뒷부분은 뭐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이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찾기 바꾸기 개념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또 쉽게 강의가 진행이 됐네요. 아울러 우리 그 사용자 지정 목록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좀 단축이 됐네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3섹션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